또 이렇게 실패를 할 경우에 부모님께 축하 카드를 받으셨다고요? 네네. 좀 황당했어요. 처음에는 제가 로스쿨 시험을 볼 때 첫 시험을 너무 못 봤거든요. 그 로스쿨 입학 시험. 네.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절망하고 있을 때 엄마가 그때 작은 목걸이와 함께 카드를 써주셨어요. 뭐라고요? 너의 실패를 축하한다. 네, 아 진짜. 그래서 그것도 뭐예요? 이게 뭔 소리야? 그랬는데 그 계속 읽어보니까 이 실패가 5-6년 뒤에 너한테 가장 큰 기회로 다가올 때가 있을 거니까 그때 어떤 밑거름이 된 오늘이 너무나 좋은 거라고. 그러면서 그걸 축하해주는 그런 카드를 써주셨던 기억이 있어요. 그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소은 씨도 평소에 그래서 실패 이력서를 좀 쓰신다고. 아, 네. 이거는 근데 뭐 대단한 뭐 이력서가 있는 거라기보다는 제가 글로 마음 정리를 좀 많이 해요. 그러시구나. 뭔가 안 됐을 때 절망을 좀 하죠. 근데 이거를 리스트를 하다 보니까 이게 실패 이력서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약간 내가 시도해봤던 이력서와 더 가깝다. 더 의미가 있더라고요. 어떤 이력에 올라갈 어떤 타이틀이나 이런 것보다 시도해봤던 것들이 모여서 다른 게 되니까 저는 되게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해요. 혹시 그 실패 이력서에 가장 최근에 적은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? 아, 제가 영어로 글을 써보고 싶은 그 꿈이 있어요. 공모를 했는데 떨어졌어요. 연락이 왔어요. 안 됐다고. 그것도 이제 올라가 있는 거죠. 아... 네. 제가 쇼도 제작한 적 있어요. 아, 진짜요? 이런 인터뷰 쇼. 잘 안 됐으니까 못 보셨겠죠? 근데 아무튼 어디서 하셨어요? 어디서? 실패 이력. 네? 어디서? 제가 혼자 파일럿까지 찍었어요. 아, 그래서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됐어요. 근데 또 해볼 거예요. 꼭 해보고 싶어요. 한국에서는 다수였고 외국에서 소수잖아요. 그리고 아티스트와 변호사 사이에 또 어딘가 있는 것 같고 내가 어떤 카테고리에 속해야 되나 하는 그런 혼란들이 전 늘 있었던 것 같거든요. 어찌됐든 숫자는 되게 많아졌지만 여성이나 소수인종의 숫자는 많아졌지만 결정권을 가진 분들은 대부분 백인 남성이기 때문에 되게 당당하려고 그 당당한 가면을 늘 쓰고 일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혼란들 속에서 그래 내가 여기서 이런 혼란, 갈등 이런 게 있지 내가 어디 속하는지 모르지 그럼 내 카테고리를 내가 만들어야지 하면서 계속 뭔가 찾아 도전하게 되는 그런 동력이 생겼어요. 오히려 경계에 있으니까 그게 힘들기도 하지만 굉장히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.